안녕하세요. 달리는 조사관에서 부지은 사무관 역할을 맡은 배우 김주영입니다. 제가 엄친아 역할은 사실 많이 해보진 않은 것 같고요. 엄마 친구 아는 사람 역할은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네, 그랬습니다. 이번 드라마에서는 정말 인권 정책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 사무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. 사실 뭐 저희 대본 자체가 인권과 또 법과 행정에 관련된 대사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대학교 때도 많이 해보지 않았던 법 공부를 다시 지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사실 이번 부지은 역할을 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였었고 또 제 모습을 시청자분이나 다른 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발판을 삼고 있었고 또 이번 작품을 하면서 부지은이란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그 소설 원작도 읽어보고 그런 것도 많이 해봤지만 사실 이 드라마 내에서는 저희가 인권을 다루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배우들과 또 저희 스태프들과의 그런 호흡과 그들을 배려하면서 또 그들을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아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정말 재밌게 촬영을 잘 하고 있고요. 저는 그거면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드라마 제목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열심히 달릴 겁니다. 끝까지 달릴 테니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